8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아, 그럴듯한 15인 이상 30인 맞는 포함 와 대통령 국무총리 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률상 그 기관의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국무위원이지만 소관사무에 관해 불영을 발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뭐 행정각부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헌법 조문 보시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국무위원이어야 되고 행정각부의 장은 불영을 발할 수 있다. 개념 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어야 되고 불영을 발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간접적인 개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계속 이게 나오는데 감사원은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냐면 헌법 조문을 한번 보시면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이야. 원장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감사원법에서는 7명이 7인이죠. 그래서 감포7이라고 보통 외우죠. 감사원장 포함해서 7인. 감포 7. 그래서 아까 12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 좀 보시면 위임사무 플러스 자치사무 아니 이거는 좀 우리한테 좀 남겨 왜 감사원이 근데 여기에서 어디서 합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는 뿐만 아니라 한 목적성까지 아 너무 과하지 않나 봤더니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그에 속한 지방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한다.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있고 그래서 감사원법은 구별 없이 위임사무, 자치사무, 그 다음에 합법성이라고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성 감사뿐만 한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경우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감사하는 경우를 구별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봤어요. 감사원은 그 직무상 독립성 이런 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법에 더군다나 지방자치권을 존중하는 어떤 규정들도 따로 두었기 때문에 지방자치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이들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 어? 무슨 직무감찰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직무감찰, 회계검사. 그래서 감사원법은 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국가의 회계. 그래서 회계검사. 감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찰하는데 제외되는 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래서 국법헌으로 외우세요. 국법헌. 뭐가 여기 포함되잖아요. 슬쩍 선거관리위원회 집어넣어서.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아니에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한 공무원 제외. 그래서 회계검사가 아니라 직무감찰과 관련돼서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국회법원법 회계검사는 제외 규정이 없다. 계속 나오죠?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를 9년으로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맞죠? 왜냐하면 임기가 헌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헌법 114조의 위원회 임기는 6년.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기를 9년으로 하려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부보 구명기관 파산 시 법원으로 하여금 보험공사라든지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파산법상의 파산관제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과 허가권 등 법원의 감독을 배제하는 법조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 할 것 같죠? 그런데 파산관제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자, 사법이 뭐예요? 대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사법권의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본 거예요. 대법관의 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으로 한다. 보시면 일단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 포함해서 14. 그래서 대포 14. 아까 간포 7, 대포 14. 이렇게 외워두세요. 법관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그 다음에 법관 정년 연령. 이거 헌법 규정을 한번 볼까요? 헌법 105조 사항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정년제 자체는 헌법 사항인 거죠. 근데 정년 연령은 법률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법관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 정년제 자체는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죠. 헌법 규정은 위헌 판단의 대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법관 정년 연령은 법률의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조문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 헌법 규정을 위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냐며 법관의 연령,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재판 위헌 판단이 될 수 있다. 까다롭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헌법 개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충분하죠. 왜냐하면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정년 각각 70세, 65세를 하는데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 72년 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위헌법률심판권과 탄핵심판권 해산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이렇게 외우면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 표로 외워야 돼요. 이거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외우냐 하면 자 여기서 저 그냥 외워버리세요. 일단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권한쟁의 심판, 소원법 소원 심판이 있는데 위탄정쟁소 위탄정쟁소로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건 알잖아. 헌법재판소 위탄정쟁소 지금 현재 다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이공화국 때 60년 4.19 나고 나서 그때 헌법재판소가 생겼었죠. 근데 그때는 헌법소원은 없었어요. 일단 이 두 개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위탄정에서 4공화국하고 5공화국이 헌법위원회가 있었네. 자, 벌써 저랑 네 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외웠죠? 그 다음에, 1공화국하고 3공화국에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3공화국에서 대탄대로 외우세요. 대탄대. 위탄정에 대해서 대탄대. 근데 탄핵심판이요? 탄핵재판소하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3공화국에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더 길어. 탄핵심판위원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글자 수가 7개, 여긴 5개. 대탄대가 이거보다 더 기니까, 탄핵심판위원회. 탄핵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그럼 우리가 할 거면, 7공화국만 외워요. 헌법위원회하고 탄핵재판소. 위탄으로 해가지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헌법위원회, 탄핵심판. 위탄으로 해서 헌법위원회, 탄핵심판소. 7공화국, 헌법위원회, 탄핵심판소. 7공화국,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요거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외우시면은 한 문제씩 거의 나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먼저 이렇게 외우시고 4공하고 5공에서 헌법위원회, 그 다음에 3공에서 대탄대, 근데 더 길어. 그 다음에 1공항에서 이것만 외우자니까 위탄에서 위탄인데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됐죠? 넘어가 보실까요? 62년 헌법에서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이나 탄핵심판, 대탄대라고 그러는데 탄핵심판이 길어? 바로 풀리잖아. 이렇게 하면 못 외운다니까. 아까 그 표를 제가 외우게 방법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97.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을 75세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러니까 나이는 다, 연령은 다 그 저쪽 그 법률에 규정돼. 헌법재판소법. 헌법이.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 98번.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을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 집행을 청하기 위한 가처분. 이제 가처분 개념을 먼저 알면 이게 쉬워지는데, 가처분이 뭐예요? 가처분하고 가압류. 예를 들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 그 소를 딱 제기했더니 그 피고된 사람이 재산을 막 빼돌려. 그럴 걸 대비해서 딱 재산을 딱 동결시키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그냥 동결시킨다는 거. 왜? 본안 소송 하고 나는데 이거 다 빼돌린 걸 막기 위해서 그 재산을 딱 동결시키는 게 가처분 가압류.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에서를 하게 되면은 법률부터 보실까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재창을 하면은 그냥 위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심판이 있을 때 권한 행사가 정지가 돼. 아, 그냥 정지가 돼. 그러니까 무슨 가처분이고 동결이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타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변시 법전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 이런 거와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가처분이 허용될 필요가, 왜냐면 그냥 정지되니까. 99번.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보통 그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제 과세관청에서 예를 들어 A에게서 조세 부과를 하면은 A가 조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은 체납 처분이 들어가죠. 체납 처분은 보통 도갑 매청으로 독촉을 일단 해. 그래도 세금을 안 낸다? 그럼 압류를 해. 압류를 한 거를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한 돈으로 이 세금을 이렇게 청산을 하는 거예요. 도갑 매청. 이렇게 가는 구도인데 조세 부과하는데 아직 안 내고 있어, 이 사람이. 근데 아직 체납 처분 전이야. 그런데 이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거야.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조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조세 부과의 법률이 그러니까 없어진 거야. 근데 이게 취소 사유의 무효세야. 그러니까 행정법 문제인데 취소 사유죠. 왜냐하면 이게 위헌으로 될지 안 될지는 이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취소사유인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위헌으로 판결이 됐는데 이 아직 안 내고 있었는데 판결 나고 나서 만약에 체납 처분을 들어간다면 이 위헌 판결에 난 그거하고 취재 반하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면 안 되고 이러한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을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위헌 결정 효력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 100번.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아, 이게 성실히. 성실히.
이거를 사법적 판단이 대상이 안 되죠? 성실히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런데 이것도 헌법적 의무예요. 보시면. 비록 대통령의 성실이, 그러니까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해요.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다. 성실을 어떻게 판단해? 101번.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 볼수 없다. 보시면. 자, 이거 중요해요. 111조에 보시면, 헌법 111조. 위탄정쟁소를 했죠. 그 다음에 손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인데, 보시면, 국가기관 상호간에서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거는 예시적이라고 봤어요. 왜냐?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무슨 그 상임위원회 이런 게다 포함,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국가기관 상호간에 포함되고, 정부에 대해서도 무슨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지 무슨 교통부 장관 이런 거다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가끔 선거관리위원회도 요 규정을 예시적으로 봐서 가끔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포함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여기 뭐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주체가 될수 없든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 규정들을 저것처럼 예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아,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권한쟁의는 헌법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한다 볼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위규정 상호간은 서로 상의한 권리 자체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방 시도 교육 학예회 간의 집행기관인 교육감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 청구도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감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은 서로 상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볼수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아까 그 특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시적으로 볼수 있지 않느냐? 아니, 여기는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법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아까 우리가 초반에 봤던 지방자치법 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와 시군구로 아까 1, 2호로 이렇게 정화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해석할 수가 있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지. 새롭게 예시적으로 아까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 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법적 근거 없다고 봤어요. 103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아까 보셨죠? 이거는 예시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 요 국가기관 상호간에서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시적으로 해석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서 여기는 예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방금 확인했죠. 그래서 각급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시적으로 해석해서 당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기관 상호간에서 요거를 예시적으로 해석해서 포함된다. 60조 1항 2호를 예시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에 해당한지는 이제 이렇게 쭉 구별 표지가 나오는데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자, 요거는 2차, 그러니까 사례 대비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예시적인 기관에서 당사자가 될 수, 능력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요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설독해로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요 부분 설독해로 해서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기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에 따라 이렇게 포섭하는 과정 보시고 104번 단체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에 될 수 없다고 했죠. 계속 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 국가 기관의 지휘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 요 경우에 한해서는 당사될 수 있다. 그래서 기관의 지휘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안을 이렇게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제3자 소송 담당이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국회 소수파 의원들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 선분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 매번 나요. 일단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게 한다면 다수결 원리에 의회 본질에 어긋나요. 그럼 일단 소수는 계속 이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주장하냐면 부분기관인 자신의 이름은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을 주장할 때는 이걸 민사소송법에 넣죠. 명시적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유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 위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사무가 있을 거 아니야. 주로 자치사무가 되겠죠. 근데 기관 위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건 국가사무잖아. 자기 사무가 아닌 걸 이유로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다른 단체들을 상대로 자기 사무가 아니니까 자기 권한이 아니잖아.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한 기관 이임 사무는 그 처리 효과가 국가에게 귀속되는 국가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할 수 없고 요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교되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공익감사 청구 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공권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비교할 게 국민감사청구. 이거는 공권력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게, 이거는 부패방지법. 요걸 주면은 되는데 그냥 이거 안 주고 그냥 국민감사청구라고만 이렇게 딱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구별표지를 이걸로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출제는 이거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내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결정은 왜 공권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냐면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부의 거부행위가 헌법 공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감사원장에 대해서 공익사항에 대해서 이거 좀 감사를 해주세요라고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권이 없으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어떤 이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고 했는데 요구하고 대비되는 게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 청구제도 국민감사 아까는 뭐였어요? 공익감사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국민감사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일단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건 국법조항인데 42조 43조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 청구하고 공익감사 청구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부패방지법, 종전에 부패방지법인데 이게 개정돼가지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에서 이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실시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사실을 통보, 그 다음에 종결된 다음으로 이렇게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러면 신청에 대해서 어떤 받을 권리가 있구나. 그래서 거부를 하면은 그게 공권력 행사. 108번. 요건 이제 또 중요하죠. 행정처분의 소송 절차에서는 뭐 정당성,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헌법 적합성까지 심판되는 것이므로 이제 전제를 깔고 나서 불복권은 당사자, 처분에 대해서 불복권 당사뿐만 아니라 행정청 주체인,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68조 2항의 헌법,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된 거죠. 이건 기본권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68조 2항. 그래서 보시면 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죠.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법률의 헌법 적합성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도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요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상으로 이렇게 쭉 그 법전형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중요 지문을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언급한 대로 시간이 짧아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을 지금부터 계속 해놓으면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헌법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들도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TRS 아카데미 배성중 강사였습니다.